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이죠. 7월 31일자 스팟 장중 스팟 시작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잠깐 체크해 보면요. 다우존스 플러스 0.1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07%. 큰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해외 선물에는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아까 닥터K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자, 지금 현재 거래소는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또 1253억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잘 갈 수 없거든요. 선물도 개인이 사고 있고 콜, 풋 다 사고 있는데 콜, 풋 이렇게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뺐다가 들어올렸다 뺐다 들어올렸다 해야만 양쪽 다 프리미엄 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또 옵션 만기일이니까 결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결코 조심해야 된다. 말이 이상하네요. 이제 변동성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윈도 드레싱 7월 말이기 때문에 강하게 뺄 것 같진 않습니다만, 자, 우려됩니다. 뭐가 우려되냐면요.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사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던지는 것까지 합해서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장 막판을 가면서 좀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 개인이 지금 1232억 사고 있거든요. 살짝 붙들어주니까 좋다고 사는데 내일 진짜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윈도 드레싱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크게 패대기 안 치더라도 만약에 내일 이것이 진짜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일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기조는 저는 변함없습니다. 코스닥 괜찮으니까 뭐 사자 흔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선물도 보시게 되면 자, 개인이 매수세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자, 오늘 기타 법인도 좀 매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빨리 개인이 밑으로 처지고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자, 개인이 20억 규모로 사다가 좀 줄여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풋옵션 보면 개인이 한 7억 정도 사고 있으니까 좀 왔다갔다 횡보할 가능성 좀 있다. 말씀드린 거 그대로 주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ophia, nice meet you. 자, 다음 주 휴가 가면 서울 갈지도 모르는데 얼굴 볼 수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근데 어떻게 공지를 날려야 되지? 방법이 없네. 자, 그래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큰 문제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는 조금 중장기 개념으로도 들고 간다 했으니 매수가 인근입니다. 별 문제 없고요. 현재 오늘은 외국계가 좀 잡히고 있으나 큰 문제 없다. 기관도 사주고 외국인도 사주고 있으니까 비교적 저점 구간이다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자, 전략대로 했다면 12만원이 목표치였고 월요일날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절반은 끊었었어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 114,000원 정도는 여기 지지권이니까 한번 사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만약 깨진다면 비중 축소했었어야 된다. 말 바꾸기 아니고요. 그렇게 미리 이야기 다 해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목표치고 밀리면 절반 청산, 여기서 다시 청산한 거 들어가고 깨지면 비중 축소.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추가로 밀리면 다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적당히 챙겨 먹은 거 여기서 적당히 털어냈으니까 그래도 수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주가 강한데 자, 전일 매수세 매수 진입한 분들 계신다 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매수세 매수 타이밍에 들어간 분 우리 기업님 계시고 자,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던졌어도 뭐 나쁘지 않았겠으나 현재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20일 60일 인근이 27만 7천원 정도를 목표치로 본인도 가져간다 하셨고 저도 그렇게 목표치는 보고 있어요. 저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자, 셀트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세 개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셀트리온을 몰자 그랬어요. 자, 그러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241에 저항선인 여기를 잘 뚫어야 되고 89,000잘 뚫어야 되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95,000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국계 잡히고 있고요, 매수세. 자, 공매도 과열, 또 뉴스가 떴었고요.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등 시도는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한 군데 몰자 그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습니다. HLB도 반등은 할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74,000원권까지는 열려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저는 다음날, 내일이 진짜 걱정됩니다. 사실. 신라젠도 반등의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관심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윈도 드레싱이기 때문에 적당히 내비두는 거라면 내일이 진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일 강하게 같이 한번더 상승 시도 나와줘야만 그래도 손실폭 내지는 단기적으로 또 들어간 부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내일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전광판 보시면 오늘 IT 좀 붙들어 놓은 모습이고요. 조선주, 강보합세, 건설, 그만. 야, 지혜성건설이 또 44,950원까지 올랐네요. 자, 철강주, 그만. 자동차 좀 약세. 그리고 나머지는 그만 합니다. 바이오가 오늘 월등히 강세입니다. 죄송합니다. GS건설 한번 챙겨보죠. 야, 참입니다. 그죠? 야, 이렇게 장대음봉을 때려놓고 다시 들어올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네요. 그죠? 오늘도 잡히고 있고. 자, 노영님은 11만 2,500원에 매수했다. 자, 카카오.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야 다음 전략도 맞아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매수해서 또 위에 올라오면 또 차익 실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 세게 깨져가지고 이유는 잘 컨트롤 하십시오. 이거는 매일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안 쳐다보면 주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원봉 크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별로 안 좋아요. 여기를 지켰었어야 돼요. 추가 매수 만약에 아까 했더라면. 자, 이것이 반등이 그러니까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장담을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삼형제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세 나오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뭐 셀트리온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딴짓 걸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투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들어 놨다, 모양을 만들어 놨다. 반등 가능한 모양이다. 27만 5천원까지 강하게 반등하면 강하게 반등할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카카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매수세가 강했어요. 저는 그걸 믿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만원 목표치 드렸고, 그 이후로는 본인들 알아서 적당하게 끊고 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추가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중 축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까지 다 드렸어요. 한번 말한 것이 영원하진 않다. 그러나 큰 전략은 분명히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조심하자는 거 여전히 저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보시면요, 개인이 별로 안 팔았어요. 그죠? 좀 올려준다 싶으니 다시 달라드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은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했던 폭의 상당 부분 만회하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밑으로 만약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생각하기. 힘들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생각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웃긴 게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가면서 내려갈 땐 망?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넷플릭스 하락할 때 옛날에 올라갔거든요. 결코 갔다고 볼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이유든 저게 이유든 1차 목표치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든 간에 처음에 예상했던 목표치 왔다는 거예요. 12만 원.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죠? 목표치에 오고 난 다음에는 흔들림 심하니까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적당히 끊어가면서 가고 만약에 추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밀리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먹었던 분이 챙겼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거 잠깐 짧게 끊어내면 그래도 수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식 시황 나중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장중 스팟은 짧게 마치도록 하죠. 나중에 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